칼로리 커팅제, 그리고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단, 단호적 단식, 한 달에 10kg 감량할 수 있는 방법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 언니 제시예요. 요즘 여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조바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언니 저 한 달에 10kg 감량하는 이러이러한 방법 인터넷에서 봤는데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 달에 10kg 감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보고 이 내용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따라하기에 무리 없는 방법인지,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지는지를 좀 면밀히 알아보고 여러분들 이랑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의 목적은 무조건 이런 급진적인 다이어트 방법들은 나쁘다, 절대 하지 마라 라기보다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무작정 따라하고 내 몸에 실험을 해보기 전에 이 방법은 이런 장점과 단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해보더라도 그 정보를 내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 만들어봤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칼로리 커팅제를 통해서 단기간에 10kg를 감량할 수 있다. 칼로리 커팅제를 살려고 좀 자세히 알아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가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게 먹으면서 살 뺀다. 탕수육, 짜장면 아무거나 다 먹어라. 먹으면서도 이걸 같이 먹으면 음식에 있는 지방을 배출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지방의 대사를 조금 억제해주는 정도의 효과이지 지방을 배출해주는 효과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칼로리 커팅제들의 주된 성분을 뜯어보면 녹차에도 많이 들어있는 카테킨, 이랑 알로에 전잎에 들어있는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분들이 하는 주된 효과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데, 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원리가 대장에서 물을 더 내보내게 해서 변을 묽게 만들어주고 체내에 있던 수분을 몸 밖으로 더 빠져나가게 하는 데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칼로리 커팅제를 안 먹던 사람이 먹었을 때는 다이어트 중인데도 배변이 잘 되는 것 같고 체중도 쭉쭉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방세포 크기가 줄어들거나 사라져서 내 체중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체중이 줄어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해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탄수화물이 우리 몸 안에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약이 지방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그 약만으로 우리는 살을 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간혹 어떤 광고에서는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너무 좋은 자연식품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 쌈채소랑만 같이 먹어도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속도는 더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출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비약이 있는 거죠. 근데 단호 언니 칼로리 커팅제 광고를 보니까 10kg 감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칼로리 커팅제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효능을 표시하고 광고를 하는 게 가능해요. 이건 일반 식품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샐러드 같은 경우는 샐러드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샐러드를 먹으면 살이 빠져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는 과대 광고라서 안 되는 건데, 칼로리 커팅제처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면 체중 감량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까지는 표기가 가능해져요. 근데 도움을 줄 수 있다와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미한 정도의 체지방 감량 효과를 가진 성분을 함유하고 있더라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런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약만 먹으면 또는 커팅제를 먹으면 무조건 살이 빠질 거야, 무조건 체지방을 감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단정하는 거는 굉장히 큰 비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커팅제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다이어트 상담이라고 하지만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권하는 거는 커팅제를 먹으면서도 건강한 식단이랑 운동을 꼭 같이 해야만 효과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건강한 식단이랑 운동을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이 커팅제를 먹지 않아도 저는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이런 거를 절식 유발 효과라고 하는데, 많은 다이어트
시술이나 보조제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돈을 내서 샀으니까 그만큼 이 효과를 누리고 싶어서 식단이나 운동을 그걸 사기 이전보다 더 열심히 지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내가 이 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의지를 돈으로 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게 먹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살이 빠지는 건데 이게 커팅제나 시술의 효과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칼로리 커팅제를 구매하신 단호블리 분들이 많이 보이는 패턴이 이걸 구매를 하고 초반에는 열심히 운동, 식단 같이 병행을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식단이랑 운동이 풀어지니까 다시 요요가 오고 이 약을 먹어도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이어트 약들이 참 편리하게 마케팅을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살이 찌면은 내 탓이고 살이 빠지면 다이어트 약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살이 빠졌던 것도 내가 열심히 관리를 했었던 거고 다시 요요가 왔던 것도 내가 그걸 내 습관으로 만들어가지 못한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내 운동 그리고 식습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 저는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파워풀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또 많이들 하시는 게 칼로리 제한 식단이에요. 이를테면 하루에 300칼로리만 먹는 식단, 500칼로리만 먹는 식단. 대표적으로 여자 연예인들, 아이돌들이 많이 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이죠. 그래서 나도 급하게 살을 빼야 될 때는 연예인들처럼 이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연예인들은 살을 빼야 되는 동기 요인이 우리랑은 완전히 달라요.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관리해주는 매니저나 퍼스널 트레이너라든지 나를 보고 있는 수많은 눈들이 있기 때문에 식단 조절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결국 지속 가능하지 못한 다이어트가 돼서 요요를 맞는 게 필연에 가까운 거죠. 사실 안 먹으면 제일 살이 빨리 빠지겠죠. 그렇지만 금방 다시 요요가 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을 꾸준히 유지하고 좀 더 가벼워진 내 몸도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극단적인 열량 제한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열량 제한식이 가장 위험한 건 살이 오히려 더 잘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갑작스럽게 섭취하던 만큼의 영양소가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 몸에서 끌어다 쓰는 에너지의 레벨을 최대한으로 낮추게 돼요. 이게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는 거고 기초 대사량은 한번 낮아질 수는 있지만 다시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음식을 적게 먹거나 단식을 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했을 때는 그만큼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내 몸이 이미 적게 먹어도 지방을 놔주려고 하지 않는 것에 적응이 되어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없던 식탐, 폭식증이 강해진다든지 탈모, 생리불순, 무월경 같은 건강의 부작용들도 따라오게 되니까 칼로리 제한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나한테 부족한 영양소를 영양제로 따로 챙겨주고 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꼭 하고 싶다면. 세 번째, 한 달에 10kg 감량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또 되게 많이 나왔던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요즘에 TV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유행처럼 시도해보시는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이란 하루 24시간 중에서 1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머지 12시간 동안에 식사를 배치하고 아니면 24시간 중에서 16시간 동안은 단식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에 스키니를 배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아침이랑 점심을 먹고 저녁을 스킵을 하는 거죠. 혹은 오후 3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점심이랑 저녁 시간을 배치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단식을 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이 간헐적 단식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 몸이 공복 상태일 때 지방을 연소해서 가져다 쓰는 원리를 극대화하는 건데요. 이거는 분명히 말이 되고 과학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이런 간헐적 단식을 받아들일 때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적용하는 거라기보다는 TV에 간헐적 단식으로 10kg 넘게 감량을 하신 분들의 사례만 보고 나도 10kg 정도 감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사실 TV에서 소개되는 케이스는 가장 효과가 좋았던 사례자 한 명을 지목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량값이 평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또한
식사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갖고 계신 오해는 식사 시간 동안에는 아무거나 마음껏 먹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아무리 공복 시간을 지키더라도 내가 하루 동안 먹은 전체 칼로리 양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살은 더 많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간헐적 단식에 임하신다면, 그리고 이 간헐적 단식의 방법이 나의 평소 생활 패턴이랑 잘 맞아서 계속 지속 가능하다, 평생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도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내 근무 시간이라든지 내가 학생이라서 이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간헐적 단식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 생활 패턴에 맞는 식사 시간대와 식사량으로도 충분히 살을 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언급을 했는데, 칼로리 커팅제 같은 보조제의 힘을 빌리는 방법, 또 그리고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단,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 이런 키워드들이 요즘 되게 핫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내가 평소에 섭취하던 열량보다 더 적은 열량을 섭취를 하게끔 만드는 방식이에요.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특히 간헐적 단식이 칼로리 커팅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먹어도 된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라는 개념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새롭지 않은데 새로운 것 같은 내용들에 더 열광을 하고 시도를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호TV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 다이어트는 안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거고, 그래야만 또 살이 잘 빠진다 라는, 이미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어떤 분들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명제를 되새기면서, 올 여름에 건강을 해치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내 몸에 잘 맞는 평생 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다이어트라는 행위는 평생 나랑 같이 붙어서 내가 쭉 써야 되는 내 몸이라는 소모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걸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니만큼 여러분들이랑 같이 내 몸을 더 아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방법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